사리는 깨달음의 증표입니다. 보모로는 사리라, 한문 음역으로 사리라 하여 그 뜻은 신령스러운 뼈, 용골, 신골이라 합니다. 사리에는 몸 전체가 그대로 사리인 전신사리와 몸 안에서 구슬이나 나달같이 나오는 쇄신사리,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나 코, 입 등으로 나오는 생사리, 그리고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인 법인 법신사리,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나온 진신사리 등으로 구분됩니다. 큰 힘으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고 수천도의 불에도 녹지 않으며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스러운 결정체니 청춘과 인생을 모두 바친 수행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슬플 때의 눈물이나 기쁠 때의 눈물이 다 함께 같은 눈물샘에서 나오듯이 슬픔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슬픔을 꼭꼭 접고 접어 사귀면 기쁨의 사리가 됩니다. 번뇌와 망상을 다지고 다지면 지혜의 사리로 잉태되고 고독은 아름답고 영롱한 사리로 수행자의 가슴을 밝히어 니르바나에 이르게 합니다. 슬픔과 고뇌와 고통들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이며 씨앗이기에 닫힌 문 열고 보면 망상과 번뇌는 그대로 보리가 되고 탐진치 삼독은 개정해 삼하게 됩니다. 한마음 돌려 닫힌 문 열기까진 오장육부가 녹아 사리로 연결게 되니 한알의 사리 향기를 무엇으로 비유하며 한알의 사리 무게를 어찌 잴 수 있겠습니까? 사리는 수행자가 세상의 모든 욕락을 멀리하고 청정한 계행과 흔들림 없는 선정 그리고 자비로운 지혜와 육바라밀 팔정도의 덕을 쌓으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생기는 수행의 증표입니다.